오늘은 상식을 뒤엎는 복음 일곱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복음이 아니라 성탄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기념식과 같은 기념제의 그 용어예요. 제사 용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은 유 플러스 앙겔로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자살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3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철학책을 보기도 하고 문학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이 종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인 지혜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죽음에 대한 해결은 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토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은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고 다른 복음 누가 복음 아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바울은 이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 이고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아니고 이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그래서 말씀과 연합된 자들이 신랑과 결혼한 자 또는 신랑이 내 아내 또 부부 이런 사람들은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말씀들은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기가 말씀을 듣는 지금, 복음을 듣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들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을 해마다 성탄절로 지키는 그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또 신약은 성자 시대, 또 최후 요즘은 성령 시대라고
나누어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삼위삼체예요. 삼체로 믿고 있는 것이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종교의 종교. 이 땅의 육체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적 그 예수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 바라부터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목사님 물 좀 주시겠어요?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영은 또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이면 영은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요 말이 레마요. 레마는 우리나라에는 요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런데 정확히 발음을 하면 요 히읗 발음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레마. 레마는 영이요, 영은 번영화, 요 또 생명, 조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 이코르 말씀 이코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또 본체로 돌아가셨다가 종교에서는 아직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육체로. 육체로 심판하러 재림으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종교. 자, 말은 영이요.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레마, 레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다 후레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깨달아질 때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늘에 다 보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엘데토해 바실레이아 수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서 그 후레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을 모르면 끊임없이 유혹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장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안전뱅이 38년 된 안전뱅이 40세나 된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다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유월 중요시하는 우리가 그 표적만 보고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아주 못하실 일이었고 무소부재하시고 무능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마이티한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리스도의 그 기적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러한 기복신앙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종교와 그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름만 다르지 전부가 샤머니즘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네 가지 병이 다 셔만이즘으로 빠져서 무속과 또 세속과 또 그 숫자만 많으면 된다는 그 숫자 물량주의 그래서 또 귀족주의로 빠지는 그 육만 추구하는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황금집을 내갖고 상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뭐 개털 모자를 썼다 뭐 초가집이고 어떤 사람 집은 황금으로 지은 뭐 아파트다 매출이다 이것은 탐욕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만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 아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영이다 그 말씀이 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말씀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아직 천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아직 못 가요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천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이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된 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하나지 객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본체가 같은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크리스마스 날 오신 분이 그 아들 포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거 다 믿으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러면 창세기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는 성전으로 나타나시고 율법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사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옛날에 우리가 그 어릴 때 예수 믿었을 때는 맨날 어른들이 도성인신 하셨다 그 도가 우리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여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그 아들 또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제사 개념이에요. 제사. 종교에서 말하는 제사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존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형태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하시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엘 하나님 뺀 아들 엘 뺀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딸들, 사람의 딸들을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엘로힘 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단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혜사다 그리고 단수로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자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인자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만 계속 개성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나 선지자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죽으심으로 부활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의 그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인데, 성경에서 그 말씀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산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은 그 씨,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 산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에 왜 창조하셨나 할 때마다 말씀하는 것이 이 10장 34절이에요. 엘로힘 되렸고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머리 안에 목표로 하는 그 성전 안에 예수께서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한다. 이것을 헬라어로 할 때 홀로고스 투테우에게네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된 자들, 기노만 된 자들이 되어서 아들이고 호 되어서는 그 아버지고 너희는 신들이다 되어이다 되어이는 히브리어로 했을 때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엘이 전능자예요. 엘이 호흡하는 인생들과 짝이 되고 연합이 되고 쌍이 되어서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엘밖에는 말을 못할 때 이 사람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그게 엘로힘이라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하면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짝된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내가 성전이죠. 나와 짝된 하나님이 또 나와 짝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이 되고 쌍이 되면 호흡이 잘 맞아야 되죠. 호흡이 똑같이 잘 똑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리 호흡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에도 숨을 쉬고 사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숨을 쉬는다 죽는다 숨 쉬어야지 하고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애리 호흡을 불어넣어주어서 나하고 짝이 되어서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말 이때 하나님은 네가 존재하는구나, human being, being이구나, 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여호와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나와 짝이 되도록 아주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씨를 심어주면 씨를 받아서 내가 싹을 키우고 잘 길러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은 벌레다. 날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뭐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네. 항상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다. 먼지 말도 못하다. 물론 지옥에 갈 나를 깨달음을 가지는 요 애벌레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벌레가. 그러나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땅에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어야만 모든 꽃들이 열매를 맺는 그것이 꽃들의 희망이에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종교는 나는 애벌레야. 맨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그것은 엘로힘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고난 주간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통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거기에 동일시를 해놓고 그 엘로힘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믿지도 않고 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된다 해도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엘로힘이다. 이게 일반 명사고 호흡하는 존재요. 내가 엘로힘이요. 성경에서는 짝이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일반 명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만들려고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참남하도다. 저는 참남하도다가 신성모독이라. 그 사람이 신성모독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이 성경에 그렇게 서져 있다. 그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성경이라고 해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 성화되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10편 86편 6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할 때 요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데 아유 나는 벌레예요. 벌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못 돼요. 신이 못 돼요. 항상 안 될 수밖에 없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신들이며 아들들 같이 살지 않으면 너희가 신이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된 자, 말씀된 자인데 이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막론으로 한다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된 자예요. 엘과 연합하고 짝이 되고 쌍이 되면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 산 자라고. 기존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믿으면 천국 가려고 또는 이 세상 부자 되려고 십일조 바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십일조 바쳐서 부자 안 된 사람이 없다. 록펠러를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함으로 십일조를 바쳐야지 내가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부자 되는 데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정말로 부자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존재, 우리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먹고 잘 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존재를 왜 거지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회복된 말씀들이 사는 나라, 말씀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짝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죽어 있던 호흡이 살아나서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하늘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된 삶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으로 살 수는 없죠. 지금부터 천국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고, 응? 그 가는 게 현재와 연장선이라고. 연장선인데
이 땅 위에서는 뭐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해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종교라고, 종교. 지금부터 천국이 안 되면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현재와 연장선이 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그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하고 춤추고 찬송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고 말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같이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기독교는 때의 종교예요. 절대로 장소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예 종말이다 라고 이 말씀을 잘 받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